Times. 네, WBC 주간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아니라 월드 버즈비 클래식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우리 둘이 알아서 다 하는 거. 아, 그러게. 이건 진짜 버즈비 클래식이구나. 예, 십몇 년 전에 하던. 아, 그렇죠. 예. 요즘은 사실 우리 둘이 알아서 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예. 이게 그 고정 게스트가 예. 딱 있고. 대부분 뭐 은총이가 오거나 교영이가 오거나 아니면 뭐 아토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못 오고. 예. 해서 보통은 이제 3시간을 리뷰가 워낙 많고 요즘은 게스트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맞아요. 오고 뭐 한국에서도 뭐 다양한 게스트분들이 오시고 뭐 메뉴팩처럼 뭐 다 오시죠. 맞아요. 네. 근데 저희 둘이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진짜 이거야말로 버즈비 클래식이네요. 그럼 우리 인사말도 다시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진짜 정말 그립다 이거. 그리고 끝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지 네, 이거지. 네, 맞아. 어색하다 이거. 네, 되게 어색하네요. 와 진짜 어색하네. 네. 그때랑 머리 비슷해요 지금 오늘. 아 그렇죠. 담아 하시고 오셨는데. 네 오늘 여기 이렇게 삐쭉 올라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버즈비 클래식 네, 선생님이랑 WBC 네 예. 둘이서 한번 끝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클래식이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제대로 타임머신 시리즈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도 되게 클래식 색깔. 그렇죠. 캔디 애플레드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보통 요새 필사레드만 네, 위주로 하다가 캔디 애플레드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페이디드 에이지드 캔디 애플레드. 아, 진짜 오늘 버즈비 클래식에 딱 맞는 네. 걸맞은 색상입니다. 잘 나오네. 자 펜더 커스텀샵 202 타임머신 198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오늘 해볼 건데요. 그동안 58 했던 거 최근에 했던 거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2018 남쇼 리미티드 남쇼 에디션 58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3톤 선버스트 모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불량인 줄 알았는데 제일 좋다. 저는 팬더식 100반 한상에서 19.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에 했었던 2018 타임머신 198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링 모델이 선생님은 클럽 샌드위치 플러스 음료수 저는 More Than Vinyl 비닐의 소리보다 더 좋다 해서 19.5 이렇게 드렸었고요. 또 19.5? 네. 그리고 2020 리미티드 에디션 58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 모델이 2021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은 마이펫의 이중생활 네. 매일 가는 동네 식당에서 9.59 요거는 살짝 낮게 나왔지만 네. 지금 58 스쿼드는 오늘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 기대가 돼요. 저희가 뭐 스트라토캐스터 중에 가장 이제 뭐 선호하는 50년대 연도를 하나 꼽자면 57인데 네. 근데 58도 상당히 네, 임팩트가 아주 강한 연도기 때문에 예. 57이 워낙 세서 그렇지 그렇죠. 58도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예. 우리나라에는 사실 20세기의 연도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가장 시그니처적인 연도가 58이죠. 58이죠. 58개띠 때문에. 58개띠. 네. 제일 유명한 띠죠. 예. 58개띠. 개띠 중에 개띠 58개띠. 예. 네. 그렇습니다. 58 스트라토캐스터. 예. 728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입니다. 728만 원? 네, 728. 싸네 이거. 요새는 700이면 싼 거 같아. 커스텀샷 다 막 8,900 하니까. 예.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0kg 44 플러스 1mm 두께 79mm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랠리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렉 58 스타일 소프트 V 백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빈티 스타일 튜닝 머신에 본넛 메이플 지판 메이플 통넥이죠. 통넥입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네로 6105 6105 네로 톨 프렛입니다. 핸드 와운드 팻 50스 픽업 미들은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거꾸로 박혀 있고요. 네.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페이디드 에이지드 캔디 애플 레드 색상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네요. 색상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좀 모던하고 스파클링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야, 야 미들 픽업 거꾸로 박은 사람 참 상줘야 돼. 예. 야, 이거 부른다.
어유 좋지? 마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아유, 후끈하네 소리가. 와 좋다. 오 좋아요. 좀 진짜 스파클링한 느낌이 네. 강하네요. 듀얼리스트고요. 좋습니다. 어이, 레드 락. 뭔가 멋있는 소리를 만들어 봐야죠. 네. 자, 2단에다 놓고 코러스를 좀 멋들어지게 놓고. 돈값하네. 좋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 텐데 마샬 게인 10까지 넘어보겠습니다. 네. 영해요. 아, 근사합니다. 네, 진짜. 아주 젊은 그런 커스텀샵 사운드입니다. 예. 좋습니다.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갔습니다. 이펙터 없이 마샬 풀게인 참 멋있죠. 소리. 네. 어, 참 그러려고 저희가 800을 가져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좀 너무 조작이 좋은. 불편하긴 하지만 네. 풀 스위치 대신에 맨날 이렇게 네, 손으로 돌려서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빨갛고 개띠라 사납게 보이지만 사납지 않은 레드독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네. 사납지 않은 레드독. 네. 와, 좋습니다. 예전에 그런 레드독이라는 맥주가 있었는데 네. 그 학교 앞에 그 보통은 생맥이 대부분 카스 생맥이 네, 많이 있잖아요. 레드독 생맥이 종종 있으면 진짜 좀 빨간 색깔의 네, 맥주가 있었거든요. 약간. 어렸을 때 그 레드독 생맥을 먹으면 왠지 힙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마셔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즘은 하는 데를 거의 못 봤는데 그 레드독 생맥처럼 탄산이 느껴지는 사운드. 맞아. 스파클링한 느낌이에요. 네. 저는 오늘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되게 오랜만에 캔디 애플레드 색상을 네. 보잖아요. 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운드로 형상화 해놓은 것 같은 소리가 맞아요. 납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영하면서 밝고 톡톡 터지는 그런 좀 과즙미가 있는 이런 커스텀샵 사운드는 좀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는 요 기타만의 어, 좀 좋은 독특한 같아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캔디 애플 사운드. 어, 예, 캔디 애플 네. 사운드 그대로. 맞아요. 딱 그대로 생긴 대로 네. 소리가 납니다. 약간 달짝 들쩍지근하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점은 77점입니다. 되게 웃긴 게 정말 조금 모던하다 싶으니까 대본 선생님보다 제 점수가 더 귀신 같네 진짜. 아 이게 너무 웃긴 게 완전 진짜 생으로 빈티지하다 싶으면 선생님이 조금 높고 좀 모던하다 어, 싶으면 제가 바로 높아져. 근데 얘는 좀 기존의 커스텀 샵들에 비해서 좀 많이 영하고 네. 그런 느낌이 네. 제가 아까 되게 젊다 이런 느낌 계속 드렸었잖아요. 하자마자 바로 점수가 네. 이렇게 달라지는 아 이게 정말 귀신 같네요. 네. 서티 좀 길어. 아 좋습니다. 네. 네, 77점 나왔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61인데 저거는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모던할 거리가 별로 없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지드 로리 갤러그 동생 기타. 네 맞아요. 에이지드 3톤 선버스트인데 되게 재능 있는 로리 갤러그. 로리 갤러그로 가는 길. 약간 네. 그런 아~ 느낌인 거예요. 로드 투 로리 갤러그. 네. 다음 시간에 로드 로리 갤러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